누가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? 아우 노! 우선 저는 카빌리지를 처음에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, 그 만나면서 느낀 게 카빌리지라는 그 회사 자체가 약간 고객을 먼저 약간 생각해주는 회사 이렇게 느꼈고, 그리고 또 저도 이제는 알다시피 제가 좀 꼼꼼한 성격이거든요. ISTJ다 보니까 나처럼 꼼꼼한 회사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내가 차를 구할 수 있다고? 그래서 당연히 카빌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, 그래서 카빌리지에서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모델 할 생각 없으세요? 할 때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. 투명한 가격, 그리고 또 혜택도 되게 많은 회사, 이게 로켓 출고까지,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 플랫폼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단기 렌트가 이렇게 편했어?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딱 맞는 카빌리지라고 생각합니다. 단기 렌트카를 고려하는 소비자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? 우선 장기 렌트는 이제 유지보수 걱정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고요. 제가 이제는 거기서 차를 샀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 이제는 차 바꿀 일이 생기면은 모델 안 해도 저는 카빌리지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좋아하는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도 진짜 카빌리지 사랑하는 팬이자 모델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카빌리지 유튜브 채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